자, 지금 85쪽.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양도 차익 계산. 자, 원칙이 뭐다? 실지 거래가액.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이 길게 뭐다?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한 거래가액. 이게 실거래가액의 법조문이야. 네 글자로 뭐다?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수입금액. 양도자와 양수 실제 거래에 관한 가액이 뭐다? 매도자는 양도가액이 되고 매수자는 뭐가 되는 거야? 취득가격이 되는 거야. 그다음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수입금액. 이거 저거나 총 받은 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비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10억 갖고 세금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10억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경비를 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양도자 나와 있죠? 양도자 나왔잖아. 그래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포인트가 뭐다? 취득 당시. 그럼 순서가 뭐다? 매감, 환, 기. 순으로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뒤에 따라오니까. 단, 취득가액을 환산가,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관할. 밑에. 자, 예정 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까지 신고해야죠? 그럼 신고를 안할 때는 어떻게 돼? 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은 정부가 계산하죠? 뭐를 보고? 등기부에 기재된 실가로 추정하여 과표와 세액을 계산해요. 신고를 안 하면 등기부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확정하는 게 아니라 뭐다? 추정하여. 엉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2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사실과 다 엉터리 신고했지? 자, 엉터리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반드시 어떻게 돼? 바르게 고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정. 지금 어디 하고 있어? 86페이지 읽고 있잖아. 멍하게 있다가, 그죠? 그래서 3번은 뭐다? 실거래가액이.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 조사 결정한다고 그랬죠? 순서가 뭐라고? 매감 환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취득 당시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양도 당시는 뭐라 그랬어요? 매감기.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가운데 박스라고요. 가운데 박스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른쪽. 자, 지금부터 양괄호 3번.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뭐라고 나왔어?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양도차익이죠? 그럼 공식을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다? 필요경비 몇 개? 취득가액. 그 보유 중에 나간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 자, 수익적이 아니야. 자본적. 그리고 양도비용.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자, 그러면은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지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돼요. 영수증등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필요경비에 뭐를 알아야 돼? 지금부터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못 받는 거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포함과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실지 필요 경비. 자, 필요 경비는 몇 가지다? 세 개. 그래서 실지 취득가액 밑에 자본적 지출액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양도비 또는 양도비용 줄여서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예요. 자, 이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들어가자고요. 1번 다음에 의한 취득원가 원가. 그래서 취득가액은 취득할 때 취득원가가 있겠죠? 분양받으면 5억에 분양받으면 취득가액이 얼마야? 5억이야. 이게 원가잖아. 이거를 우리는 돈 주고 사면 뭐라고도 얘기한다? 매입가격. 항상 원가에다가 뭐를 더한다? 부대비용을 더하는 거야. 법에서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가산해서 취득가액이 된다. 다만 나와 있어요.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나왔잖아. 경계의 확정. 그래서 경계의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잖아.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국가가.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부상 내 땅이 증가됐지? 내 땅이 감소됐어? 증가됐어? 증가되면은 어떻게 한다?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나왔잖아.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조정금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징수한 조정금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외한다. 포인트가 뭐다? 면적 증가. 징수한 조정금. 취득가액이 안 돼. 자, 그 다음. 자, 뭐를 알아야 되느냐. 취득 원가가 5억이지? 5억이잖아.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를 더한다?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등록세 등은 더합니다. 과거의 등록세니까.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찾으라고요. 기억에 나왔네. 기억에 나왔죠? 매입가격에다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은 더한다고요. 기타비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중개보수. 취득과 필요할 때 중개보수. 취득가액에 더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더한다. 그러나 재산세 이런 거는 안 더해요. 상속세, 증여세는 안 더한다. 취득할 때 낸 세금 더한다고요. 자, 니은 필요 없고. 니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디귿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을 알아야 돼. 자, 2번 별 딱 붙여요. 자,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를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죠? 약정이 뭐다? 대금 지급 방법이 뭐야 이거? 장기 할부 취득이야. 할부로 취득했다고요. 장기 할부 취득. 왜 5억을 한 번에 못 주니까 1년 이상 할부로 취득하지? 그럼 할부로 취득할 때는 여기에다가 5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가산해서 약정한 거야. 주기로. 그럼 이자를 얼마 주기로 했다? 5천만 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자 상당액. 약정한 거잖아. 5천만 원 주기로.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2번 대금 지급 약정 방법에 따라. 약정 방법이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 가격 속에는
할부이자를 더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럼 이 이자는 무슨 이자다? 할부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할부이자, 약정한 이자. 근데 이거를 주기로 했는데 지연시켰잖아. 그럼 추가이자가 발생하지? 이거는 뭐다? 지연 추가이자는 약정된 게 아니잖아. 공제를 안 해줘. 제외. 자, 그리고 또 뭐를 하나 공제를 안 해줘? 이자 중에 대출이자. 대출이자 분양받을 때 대출이자도 공제 안 해줘요. 대출 이자 공제, 이건 약정한 게 아니잖아. 대출이자는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 받는 사람만 해주면 형평이 안 맞잖아. 그럼 대출 받는 사람만 공제해주면 다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몰려들겠지? 대출이자는 매도자가 없는 거야. 은행이 매도자잖아.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해야 돼요. 은행은 매도자가 아니라고요. 무슨 이자만 더한다? 이자 상당액. 할부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부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여덟 글자로 쓰지? 여덟 글자로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차금. 사업자들은 취득 원가와 현재 할인차금을 구분 기업에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야? 5천만 원. 똑같은 거야. 개인들은 다섯 글자로 뭐라 쓴다?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여덟 글자로 길게 뭐라 그런다? 현재 할인차금. 이 위에 1번에 나왔잖아요. 1번에 두 번째 줄만 밑줄고 현재 가치 할인차금. 알아들었어요? 현재 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부의 면세 전용.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업하던 자가 폐업했다. 그래서 폐업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못 받음으로 포함마대. 자, 출제되는 거는 세 번째 줄 포함마대 뭐만 알면 돼?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아, 현재 가치 할인 자금 포함하잖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잖아 이거. 개인은 취득가액이 얼마야? 5억 5천. 사업자도 취득가액이 얼마야? 5억 5천.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번의 세 번째 줄 뭐다? 부당이익계산 부인.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시가가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돼요. 뭐라고 나왔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 용어 나왔잖아요. 자, 무슨 용어가 나왔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누구랑 거래한 거야? 친인척,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끼리 뭐 한 거야? 세금 감소를 위해서. 세금 양도세 감소를 위해서 뭐를 한 거야?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뜻이에요. 친인척과 짜고 양도세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거래했을까요? 포인트는 양도, 포인트는 취득이지. 어떻게 거래해야 양도세가 줄어들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저가 양도. 그 다음 취득은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가액. 취득을 뭐라 그래? 양수.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지? 낮은 가액으로 팔고 포인트는 양도. 어떤 가액으로 취득해서 높은 가액. 그럼 양도세가 줄어들잖아. 줄어들어?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 거야.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재계산하겠다. 그래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시가로 계산해요. 그럼 무조건 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 감소가 뭐 될 때만, 인정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뭘로? 시가로. 자, 좌우간. 그래서 뒤에, 이건 뒤에서 배우자고요. 여기서 배워. 그럼 인정될 때는 뭐야?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차이나는 거래? 3억 이상. 3억 이상은 차이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5%.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배워요. 이거 숫자 어떻게 배워? 5% 이상. 오빠잖아, 오빠. 오빠 3억 줄게. 3억이야, 숫자가. 오빠 3억. 3억이야, 3억. 그래서 줄여서 뭐야? 부당예의 계산 부인. 세 번째 줄. 부인은 뭐다? 인정했다는 얘기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그러니까 초과액은 뭐다? 제외. 제외되는 거예요. 시가로 계산하니까. 세 번째 줄 찾았어요? 1번? 어디를 보는 거야? 유예를 봐야죠. 그죠? 1번에 찾았어요? 숫자. 못 찾으면 뒤에서 찾아. 자, 쫙 뒤로 가. 뒤로 가요. 어디에 있어요? 자, 92쪽. 92쪽 제일 아래. 별 딱 붙여. 뭐, 갔다 오자고요. 92쪽 제일 아래. 2번. 자, 무슨 법이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92쪽 제일 아래. 92쪽 제일 아래. 자, 부당예의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어요. 이거 뭐요, 이거?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겠다? 시가로. 인정할 때만. 어떻게 팔아야 돼? 포인트가 양수야. 알아들었죠? 그럼 어떤 양수? 고가. 그 다음 포인트가 양도. 어떻게 팔아서? 저가. 뒤바뀌면 안 돼요, 말이. 어떻게 양수해서? 고가. 양수는 취득이야. 그 다음 포인트가 양도의 동그라미. 어떻게 팔아서? 저가.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잖아. 기억. 오른쪽 나왔어요. 한글로 나와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 네 글자로 줄여. 높은 가액으로 포인트가 뭐야? 매입. 양도하면 안 돼. 매입.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 양수. 고급스럽게. 고가 양수. 그 다음 특수관계 있는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포인트가 뭐다? 양도. 그럼 네 글자로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저가 양도. 됐죠? 자,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자, 디귿만 알면 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야, 이거. 3억 이상이라고요.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알아들었어요? 3억 이상. 5% 이상. 그럴 때는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그럼 시가가 뭐냐? 시가 뜻 나와 있죠? 세 번째 줄만 알면 돼. 상속세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다. 시가야, 시가. 이거를 양도세에서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정부가 평가한
가액이 있다. 그거를 시가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 미음. 미음. 조세의 부담을 부담이 감소시키거나 인정될 때는 여기 뭐 어떻게 하겠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숫자 뭐야?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이상. 일명 숫자 비율이 뭐다? 오빠 3억 줄게, 이거. 5% 오빠잖아. 3억 줄게. 시집가, 시가. 알아들었니? 오빠 3억. 자, 다시 오자고요. 자, 정리했어요. 그래서 87페이지 1번. 자, 1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공제를 안 해줘. 그리고 현재 할인 차금은 포함해서 공제를 해줘요. 현재 할인 차금은 뭐다? 포함해서 공제를 한다. 그리고 부당예의계산 부인은 시가를 공제하는 거지?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 자, 그 다음부터는 읽어보면 돼요. 자, 3번. 취득이 관한 쟁송으로 소유권 확보에 소요된 미칠 거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취득원가가 5억이야. 근데 이 재산이 소송이 걸린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들어간다? 소송비용, 화해비용을 지출하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지출했다.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취득가액은 5억 5천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할 때 어쩔 수 없이 소송비용, 화해비용 들어가지? 그래서 포함한다고요. 3번.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뭐를 알아야 돼? 1번, 2번. 원리는 똑같아. 자, 소송비용 5천만 원. 원칙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5억 5천이 된 거야. 됐지? 근데 여기에서 무슨 소득에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서 3천만 원을 공제받았다. 3천만 원을 산입해서 미리 공제받았어. 미리 공제받았지?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소송비용은 얼마만 공제받는다? 2천만 원만. 이중공제받지 말아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가 양도가액이에요. 10억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때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2천을 공제받는 거예요. 공제받았으니까 먼저. 자, 그래서 법조문은 산입된 거는 여기에서 공제 못 받아. 빼버려야 돼. 자, 근데 그러면 법조문이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는 거지? 얼마? 2천만 원. 근데 1번, 산입된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천만 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는다고요. 모든 거는 다 똑같아. 3번. 자, 3번. 각 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야.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물어봐. 제외한 것을 물어봐. 제외한 거. 이거 공제받는 거야? 제외한 거? 그럼 여기 봐. 5억에다가 제외한 거 얼마야? 2천 더해서 5억 2천을 공제받는 거요.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는다고요. 원리는 똑같아. 자, 그 다음 4번. 4번 감가상각비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똑같아. 똑같아요.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 이거 똑같잖아. 취득가액이 얼마야? 팔아먹을 때 5억 5천.
5억 5천이잖아. 이거 5억 5천만 원 이자 현재 가찰인 차금. 그럼 취득가액은 팔아먹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5천. 원리는 똑같아. 취득가액이 5억 5천이야? 근데 옆에 뭐라고 나왔어? 사업소득.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될 금액은 공제 못 받지? 그래서 그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여기 봐. 사업소득에서 똑같아. 먼저 얼마를 공제받아서 3천? 먼저 공제받은 거야.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요게 5천을 더하는 게 아니라 2천을 더한다. 그럼 취득가액이 5억 얼마가 되는 거야? 5천에서 5억 2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3천만 원을 어디에서 공제한다? 취득 가액에서. 원래 취득가액은 얼마야? 5억 5천이지? 그럼 3천 공제받으니까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감가상각비도 똑같아.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얼마 공제받는 거야? 결국은 5억 2천. 그럼 3천만 원을 어디서 뺀다고?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자, 1번. 자본적 지출액은 뭐다? 가치 증가하는 거지? 가치 증가하는 거. 내용연수 연장 이런 거. 가치 증가. 가치 증가하는 거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똑같아. 취득 후.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하니까 어디에 들어가?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고. 취득할 때 나가면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알 필요 없고 4번으로 내려와요. 자, 용도변경, 계량, 이용편의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이다. 계량했잖아. 건물을 뜯어 고쳤지?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용도변경, 이용편의. 이용편의가 뭐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 또는 방 확장 공사를 하지? 다 이거 뭐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받는데 뭐는 공제 못 받아? 수익적 지출액이 뭐야 이거는? 원상복구. 원상복구 비용이야. 또는 현상유지. 유지를 위한 수선비라고요. 수선비. 자본적 지출액도 수선비인데 자본이 늘어나는 거야. 재산이. 자, 아파트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했다, 방 확장했다. 어디에 들어가? 자본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도배를 다시 했다. 어디에 들어가? 수익적.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 방을 확장했다. 자본적이야. 그러나 도배를 다시 했다. 형광등을 다시 갈아 꼈다. 이런 거는 다 복구, 현상 유지 비용. 수익적은 공제 못 받아요. 그럼 인간으로 치면 화장비는 어디에 들어가? 화장비는 수익적. 화장비는 수익적에 들어가요. 그러나 화장으로 한다면 쌍꺼풀을 수술했다. 어디에 들어가? 자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 5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 다 이거 왜 지출하는 거야?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표적인 게 뭐다? 재건축. 재건축 부담금 왜 지출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이런 거다. 그 다음 6번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장애물을 철거했다. 도로를 신설했다. 다 이거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다 자본적이다 이거지.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양도비. 양도비 나와 있어요. 양도비. 자, 양도비야. 그래서 자산을 양도해서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 나간 돈.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계약서,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내가 못하니까 법무사 등을 찾아가지? 이런 비용. 자, 그 다음 공중비용, 인지대, 소개비. 자, 소개비는 중개보수예요.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더하고 팔아먹을 때 중개소개비는 양도가액. 자, 그 다음 3번은
인도 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도 증명하면은 공제를 해줘요. 명도 비용. 게다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취득할 때 사지? 그럼 대부분 서민들은 만기 전에 팔아먹잖아. 매각 차손. 공제해줘요. 서민지원 차원에서. 근데 두 번째 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이외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중요한 거는 어디가 기준이다. 금융기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다 거래해야 돼. 금융기관. 그래서 손에 났어. 50만 원. 근데 누구에게 거래를 할 수 있어? 사채업자. 사채업자에서 채권 팔 수 있죠? 여기는 150 손에 났어. 그러면은 뭐가 있다? 한도가 있고 상대방도 따져요. 상대방 관계없이 하면 틀려. 한도는 얼마? 50만 원만 공제를 해줘. 아, 사채업자는 150만 원 손해 나잖아.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 있어. 그 상대방 따져 안 따져? 따져. 시험은 한도 없이 상대방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다고요. 적어놓으라고요. 한도 있다 상대방 따진다. 이럴 때는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5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자, 박스. 자, 박스 봐요. 박스. 자,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의 비교죠. 자, 박스 잘 봐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의 땅을 측량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잖아. 내 땅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지. 조정금을 받는 거는 비과세한다. 돈 받은 거. 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정금을 받았잖아. 비과세. 근데 증가하여,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럼 납부한 거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갔지? 필요경비에서 제외.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납부한 조정금. 근데 이거 87페이지 좀 용어 좀 고쳐요. 87페이지 1번이 이상하잖아요. 가운데 경계약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지 납부한 조정금이야. 징수한 조정금이 아니라 잘못됐어요. 면적이 증가되면 돈을 줘야 되잖아 국가에게. 징수한 조정금이 아니라 납부한 조정금. 두 번째도 돈이 나갔지?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납부한. 고쳤어요? 자, 다시 박스. 박스 봤어요? 자,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아야지. 받는 거는 팔았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과세. 그 다음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나갔잖아.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네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는 거와 공제 안 받는 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공제 받는 거, 안 받는 거를 정리를 지금 했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89쪽. 89쪽. 자, 이번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구한다. 그럼 뭐야? 추계 결정했다는 뜻이지? 매감환기.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잖아요. 추계한 거야.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그럼 기준시가로 적으면 자 취득 당시도 뭐를 적어? 기준시가. 그리고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취공. 이게 공식이잖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산별 공제율. 취공. 그럼 공제율은 1번만 알면 돼. 제일 밑에.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만 해줘요. 미등기는 0.3만 해준다고요. 이게 뭐야? 4번이 기준시가가 추계 결정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각만기 중에 하나. 그래도 기준시가로 적을 때는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적어야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어.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다섯 글자로 뭐다? 계산공제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그리고 왼쪽 봐요. 이런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왼쪽. 왼쪽에 그 양도비 아래 나왔잖아. 왼쪽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라. 수치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반드시 증명하려면 뭐로 증명해야 돼? 금융거래. 영수증이 없어. 그럼 실제 지출 사실을 뭘로 증명하라? 금융거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파트 분양받았어. 분양받았다고요.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다. 알아들었나요? 5천만 원이야. 그 5천만 원 비용을 예상했잖아. 발코니 확장공사. 그럼 5천만 원인데 영수증 달라 그러지? 그럼 사업자가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5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500 더 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는 5천이지? 그 세금계산서 떼어달라면 법적으로 5,500 달라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 500만 원이 벌써 차이 나잖아. 안 되겠네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 계좌이체를 해야 돼. 계좌이체 금융거래 했지? 그럼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나중에 팔아먹을 때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금융거래로 확인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그럼 끝나고 기준시가 용어 정리. 자 90페이지 기준시가 시세의 70-80% 공시가격 기준시가. 자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네 글자로 공시가격. 일반지역. 그러나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 투기지역은.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배율 방법을 쓰면 배율의 동그라미죠. 땅값이 올라갑니다. 일반지역은 그대로 개별공시지가야. 지정지역은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니까 배율 방법을 쓴다. 자 주택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가에 공시가격이잖아. 공시가격을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그 다음 일반건물은 누가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시세의 70-80% 국세청장이 만들어 기준시가를. 자 그 다음 지정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어디에 있어? 지정지역. 투기지역에 있어 지정지역. 그러면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투기관리를 위해서 국세청장이 어쩌고 저쩌고 동그라미 일괄 밑줄 그었잖아. 합쳐서 만들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지정지역. 국세청이 지정지역을 법으로 만들어놔. 그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일괄.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취득권리. 대표적인 취득권리는 뭐가 있다? 분양권. 취득권리는 분양권이잖아.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뭐다? 불입한 금액. 통장에 불입한 금액이 있지? 여기다가 반드시 뭐를 더해야 돼? 뭐를 더해? 프리미엄 상당액. 시험은 프리미엄을 지우고 출제해요. 프리미엄을 합한다고요.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세 없어. 상속세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 사용한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취득권리 분양권이야. 세 번 출제됐어요. 불입한 금액이다 하면 틀려. 엔드.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해.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다? 뭐를 배웠어? 양도차익을 배웠어요. 양도차익. 여기 보라고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알아들었어요?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한번 꺼내봐요. 2페이지. 한 문제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2페이지. 몇 번을 강의한 거예요, 지금? 자, 5번 한번 풀어봐요. 5번. 5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라고요. 5번. 자, 1번. 뭐를 물어본다? 매입원과 건설원과에 뭐를 더한다? 취득세, 등록세는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맞잖아. 그 다음 2번.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약정한 거지? 이자 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자, 그 다음 3번. 자, 포인트가 뭐다? 쟁송,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먼저 공제 다른 소득금액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 이거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이거 사업소득을 얘기하죠? 그럼 산입된 것은 공제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공제 못 받아. 그럼 어떤 거를 포함해?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그래서 산입된 것과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4번. 쭉 나와 있죠. 그죠? 위에 거랑 똑같네. 이 경우잖아. 앞에 거는 맞아요. 어떤 이자? 지연이자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지? 그럼 공제 못 받은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도 포함하지 않아? 대출이자. 대출이자도 포함 안 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5번. 자, 틀렸잖아. 여기서는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게 아니라 뭐다? 납부한.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납부한 조정금이지?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자.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두 군데를 고치자. 어디 고쳐야 돼요? 증가되어 납부한 조정금.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